2009년 여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겪은 일입니다.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가족 모두 친절하고 너무 좋았지만 특히 아들인 렌이 저를 너무 잘 챙겨줬어요. 렌 그리고 렌 친구인 료타까지 저희 셋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오야노라는 섬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텐몬교인데요. 아, 이게 텐몬교구나. 아. 오, 멋있다. 네, 다리를 놨구나. 그래서 이제 차로 가는구나. 바다도 보고 즐겁게 놀다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섬을 떠났죠. 돌아갈 땐 료타가 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온종일 놀았더니 노곤노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타자마자 잠에 들었죠. 슬쩍 눈을 떠서 창밖을 봤더니 텐몬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너 어디 갔어? 차에서 내렸더니 멀리 료타가 보이는데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상체는 난간 밖으로 축 늘어져 있고 난간 안쪽에 남아있는 건 버둥대고 있는 료타의 두 다리뿐이었죠. 놓지 마! 절대 놓지 마! 한참의 사투 끝에 드디어 로타를 난간에서 끌어내렸고 그대로 쿵! 저희 셋은 바닥에서 나뒹굴었어요. 차 뒷좌석에 얼른 로타를 태우고 다급하게 다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로타가 뭐라고 충얼충얼 계속 대는 거예요. 괜찮아.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 루타가 떨어질 뻔했던 다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다리 저 끝에 꿈틀꿈틀대는 검은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 머리를 커튼처럼 늘어뜨리고 네 발로 기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때 여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 다행히 제 방 침대에 있더라고요. 몸이야? 너도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못 잤어. 꿈에서 아까 그 텐몬교에서 이상한 여자가 나도 아까 그 다리에서 어떤 여자가 구해줘서 고맙다는데 이게 꿈같지가 않아. 루타는 너무 태어난 거예요. 한참을 갸웃대더니 료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다리에서 구해준 그 여자야? 오야노 섬에서 나오는 길 텐몬교를 건너고 있었는데 저 뭐야?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다리 위에 난간에서 휘청대고 있었대. 그래서 제가 구했구나. 저기요! 그러다가 떨어져요! 아, 저게 위험해요! 내려오세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떨어지잖아요! 내려오세요! 아, 난간에서 납풀대던 여자는 요터가 딱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바다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래서 요터는 다리 아래로 한껏 몸을 내밀어 여자를 끌어올리려고 했대요. 제 손 놓지 마세요! 절대 놓지 마세요! 여자가 떨구고 있던 고개를 들고
해줘서 고마워. 그때부터 갑자기 여자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요타는 조금씩 바다를 향해 끌려갔던 거죠. 다행히 때마침 저와 렌이 요타를 발견을 했고 죽을 힘을 다해 요타에게 매달렸던 겁니다. 괜찮아.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저희 셋은 무녀를 찾아갔어요. 근데 무녀가 저희를 보자마자 요타를 딱 가리켰습니다. 아. 손이 퉁퉁 불어있는 게 물에서 건져 올렸구만. 아주 제대로 붙었네. 귀신은 너한테만 붙어있는데 신은 왜 두 개가 보이지? 뭐죠? 이게 시라고 발음되는 일본어인데요. 일본에서는 죽음을 뜻하는 죽을 사를 한자로도 쓰기도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글자 시로도 쓰기도 한대요. 요타의 목숨은 하나니까. 근데 죽음을 뜻하는 시도 딱 하나만 보여야 된다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무녀의 눈엔 자꾸 요타에게서 시가 두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야. 저 귀신 그대로 두면 네가 죽어. 날 잘 잡아서 꼭 성불시켜야 해. 하지만 요타는 무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교환학생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러다 7년 후 요타가? 얼마 전에 죽었대. 지난달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 무심코 지진이 일어난 날짜가 눈에 띄었는데 뜨는데 이제 2016년 4월 14일 그게 일본어로 하면은 그 사보 시로 읽거든요. 죽을 살을 의미하는 시가 아니라 숫자 4를 의미하는 시였던 게 아닐까. 혹시 무녀는 로타가 숫자가 두 개 들어가 있는 날 죽는다는 걸 본 게 아닐까.